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험 내용 보니까 다들 뭔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안된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 거예요. 모르는 친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 저거였지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낌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느낌으로 강의를 들을 거야. 오늘 조금 빡빡 진행을 할 거고, 좀 질문 듣고 내가 혼자 말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 미안한데, 왜냐면 오늘은 좀 설명이 많거든요. 오늘 풍차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조부터 시작해서 반계산까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다음에 나가는 수치 문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영어에는 몇 가지 품사가 있을까, 얘들아? 여덟 가지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팔품사라고 부르는데요. 그첫 번째, 품수님이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막 주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품수는 지혜가 상대로 대답을 해야 돼. 그리고 구속선사 무슨 자리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품사를 보면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명사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주어, 목적, 부활을 더 쓸게요. 여기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있으니까 됐어. 하나 더 쓸게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따가 전치사 파트를 하면서 한번더 진행을 하겠지만, 전치사가 뭘까? 전치사의 이름에서 알수 있을 거예요. 전치사의 전자는요, 너네 앞전자 알지? 앞전자. 이게 그 앞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나오는 치는 위치할 때 치야. 그리고 사는 당연히 품사에 사고요. 그러면 앞, 위치, 품사. 이게 무슨 뜻이야? 앞에 위치한 품사라는 거야. 앞에 위치한 품사. 누구 앞에 위치해 있을까? 누구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뒤에 누구를 따라붙어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 전치사는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소유격 만드는 거 모르는 친구 없을 거고 중요한 건 이거야.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셀치 문제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중요한 건, 쓸수 있는 명사는요, 간수와 복수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쓸수 없는 명사는, 수치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간수에 맞출까요? 복수에 맞출까요? 무조건 간수에 맞추는 친구예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셀수 있는 거, 뭐, 하나 단수형이나 복수형으로 쓰지만, 단수형만 쓰인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문자가 하는 역할은 명사 같아요. 아까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네 가지. 주, 목, 보. 그렇지. 전목까지 해서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도 마찬가지. 주목보, 전목까지 네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목보에다가 전목까지 같이 적어 놓을게요. 대명사는요, 문제에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냐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방식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르는 거야.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래,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 친구들이 생각을 제대로 해서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 간수복수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이
고르는 거. 아니면 입 고르는 거. 요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쉬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아무튼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모르시면 다 보세요. 공부해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할까? 주격은 당연히 주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목적격은 목적어 보어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소유 대명사는요, 주, 목, 보, 전지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유가 쭉쭉쭉하기는 하죠. 이름이 소유대명사지만 이 친구의 품사는 형사입니다. 이 친구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뭐냐면 뒤에 무조건 명사를 수식해줘야 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이 소유격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같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품사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소유격은 형용사라는 거,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해석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뭐의. 알고 있어도 적으세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주격이 뭔지 모르고 목적격이 뭔지 모르겠다. 아이의 목적격이 뭐냐?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초딩 때 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요. 제기 대명사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제기 대명사는 나중에 제기 대명사 따로 하는 그 큰이 있을 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다시는 이건 알아두세요. 제기 대명사는 뒤에 이런 식으로 셀프나 셀프스 같은 것들이 붙은 친구를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구나까지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부정 대명사는요. 넘어갈게요. 의문 대명사 넘어갈게요.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주어의 동격이나 상태를 뜻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사는 뭐 원형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형 얘는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동명사, 현재분사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요거는 나중에 오형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할 때 다시 할 거라서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가정법도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총 동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거야. 동사의 명칭 써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의 종류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째는요, 비동사예요. 두 번째는 조동사고요. 세 번째는 일반 동사입니다. 동사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동사로 그냥 알수 있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조가 무슨 조자일까? 도울조예요. 도울조. 누굴 도와요? 동사를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동사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쓸수 있을까? 없어요. 뒤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와 원형을 같이 써야 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동사 원형을 도와주는 친구를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못 씁니다. 일반 동사는요,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거는 구분 분석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는요, 자동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동사예요. 예린아,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을 할줄 알아?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이름, 시민아. 송이야? 그건 알지? 누가? 어? 자동사가요. 자동사는요. 아, 미안해. 기호부터 알려줄게. 우리 구문 분석할 때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사는 VI로 표시할 거야. 그리고 타동사는요. VT로 표시할 거예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서 구문 분석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송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의 구별은 목적어의 유무로 구별이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친구.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동사가 시 몇 축씩 있을까? 네, 맞아요. 일형식이 뭐야? 주어 동사잖아. 동사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일형식에도 쓰이고요. 또 이형식도 주어 동사 보어인 거지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형식에 쓰이는 친구들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뭐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 나오는 자동사가 이 뜻이에요. 1, 2형식. 두 번째 타동사는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들인 거야. 그럼 목적어가 있으면 몇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 3에서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 되셨죠? 이게 자동사와 구별하는 법인데요. 이 얘들아, 자동사일까? 보통 몇 형식에 쓰여? 응? 2형식 많이 봤지?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io. 아, studio? student. 한식으로 해서 2형식으로 우리는 많이 쓴단 말이야. 그 말, 자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예요, 이 친구는. 근데 자동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1형식에도 쓰일 수 있고요. 불완전 자동사라서 2형식에도 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내가 이걸 왜 적었냐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1형식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지워라. 수연이? 있어요. 이 형식에서는 이다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1형식과 2형식을 구별하시면 되고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동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뭐 형식 얘기하는 건데, 아, 형식을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저는 형식은 다 얘기할 수 있어? 1형식 뭐야? 주어동사 2형식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대답 안할 거면 2형식 주어동사 보어 주인공이 3형식 4형식 5형식 오케이 다 형식은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사, 타동사 의미에 했고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어떤 친구를 형용사라고 하냐면, 해석을 써볼게. 해석이 뭐뭐한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니은받침으로 끝나는 것들, 니은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 또는 뭐뭐읍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뭐뭐한 뭐뭐의 또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친구들. 아름다운 선생님?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친구들을 우리는 형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역할을 하는 친구냐? 명사를 꿈줍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요, 보어로 쓰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보어로 쓰이는 거야. 보어가 뭐냐면,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뭐라고 불러?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친구가 있죠? 말고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난 귀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쵸? 명사도 나올 수 있었죠? 왜 아까 명사의 역할이 뭐였어? 주먹, 보, 던디였잖아.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따 더 할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역할이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다른 부사. 아니면
배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수식해요. 동사는 다른 문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요. 문장을 구성 요소가 될수 없습니다. 문장 부사가 될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주어가 보어 자리에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지 부사가 나오는지 고르는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돼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너네가 구문 분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구문 분석을 했는데 보어 자리인데 잘 써야겠지. 부사 찍는 놈들이 꼭 있어요. 구문 분석도 안 해보고. 이해되셨죠? 그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무조건 누가 와요? 명사가 나오죠. 예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짧게 전명구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 학교에서도 전명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에 전자, 명자를 따서 전명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과는 없습니다. 뭐 형용사 역할한다, 부사 역할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거나 그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누구를 수식해주는지를 보면 되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명사 수식은 누구의 역할이야? 형용사의 역할이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AM이고요. 이 친구는요? 동사를 수식해주죠. 동사를 수식해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ADM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가 쓰였는데 하나 적어볼게요. 어쨌든 등이 접속사. 중요하죠? 네 개밖에 없어. 네 개는 외우세요. 뭐야? and, but, or, so까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중요해. 역할이, 첫 번째 역할. 단어, 단어, 구구, 절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모든 친구를 다 이어줘요. 여기처럼, nice and quiet처럼 단어를 이어주기도 하고요. To watch TV or to listen to some music이라는 구를 이어주기도 해요. 구가 뭔지 아니, 얘들아? 구도 뒤에서 한번더 확인할 건데, 구는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으면 구라고 봐. 알겠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으면 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쓸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너네 그 책과 연필이라고 할때 뭐라고 해? 북앤 펜슬이라고 얘기하지. 앤드 북 펜슬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위치가 무조건 어딘데? 가운데에만 위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지가 가운데에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엔드가 나오고 나서 또 뭔가 블라블라가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이 뒤에 있는 어떤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때 등이 접속사가 앞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요, 이 네모는요 앞에 있는 어떤 것과 지금 병렬관계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찾아야지만 똑같은 걸 여기다가 써주겠죠? 단어면 단어를 써줄 거고, 구면 구를 써줄 거고, 절이면 절을 써줄 거잖아. 그래서 등이 접속사의 위치가 가운데밖에 못 온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죠? 두 번째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요, 너네가 알고 있는 보통 접속사들 있지? 그런 것들을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뭐 because, since, when, while, as 이런 친구들 알고 있잖아. if 같은 친구들. 다 종속 접속사이고요. 종속 접속사는 절을 그러니까 절과 절을 이어주는 친구를 절과 절을 이어주는 친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
것처럼 주어동사하고 주어동사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접속사란 얘기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가운데 있죠? 가운데도 올수 있는 거네? 맞죠? 근데 이런 문장 보지 않았어? 맨 끝에 나오고 주어동사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맨 앞도 가능한 거야. 위치가 맨 앞도 가능하고요. 가운데도 가능하단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동속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는 결국은 주어동사를 이끌어주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속 접속사가 나왔다? 그럼 뒤에 무조건 주어동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속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동사를 동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따서 동속절이라고 해요. 동속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얘기지? 어딘가에 속해 있을까? 문장의 주인인 주절에 속해 있는 거야. 문장의 주인인 주절에 속해 있는 동속절인 거야. 그래서 너는 부사적 같은 거 많이 들어봤지? 그쵸? 사절이 관계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그런 친구들은요, 다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을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주절은 나눌 수 없어요. 주절은 그냥 문장일 뿐이야. 종속절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누는 거야. 요 개념 알고 계세요? 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명사절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명사하는 역할 그대로 하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지. 그쵸? 그러면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명사를 수식하겠죠? 보어 자리는? 형용사절은 보어 자리 나올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형용사절의 역할은 명사 수식이 다야. 그래서 이 형용사절을 관계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관계사절을 이끄는, 어쨌든 절이니까 얘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일 거잖아. 그치? 여기에 나오는 이 접속사를 너네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관계사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관계사 주어동사 형용사절이 명사 수식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가 수식해주고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할까?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이 예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절이 수식해주고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해서 품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안한거 하나 있어. 감탄사는 와우 웁스 같은 거라서 안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수업 들은 거 혹시 50% 이상 알고 있었다? 하나. 손 들어봐, 솔직하게. 좋아요. 모르는 내용 다시 복습해서 오시고요. 50% 미만 알고 있던 친구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죠? 그냥 그동안에 안 했던 거 지금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악물고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구어절이야. 구어절 들어갈게요. 구어절은요, 저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 이해됐어요? 그냥 내가 펜이라고 썼어. 얘는 그냥 일반 명사죠. 근데 내가 이건 안 써도 돼. 내가 어펜이라고 썼어. 그러면 관사 플러스 명사잖아. 얘를 합쳐서 명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명사구는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역할이? 명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투사 동명사 하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라고. 왜? 명사구잖아. 동명사구가 명사구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명사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유명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투부정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명사처럼 하는 것. 인 것. 떨어지게 해석하면 돼. 딱 떨어지게.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맞죠? 그는 설명한다. 나에게 무엇을? 이것을 사용하는 것. 방법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 형용사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이상이 모여서 할때 부라고 하고요. 당연히 뭐야? 주먹구를 수식해 준다는 건 결국에는 명사 수식해 주거나 보어가 된대요. 지금 계속 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요. 될 뿐이야, 조금씩.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어떤 걸 원해? 먹을 어떤 것을 원한대요. 먹을 만한 어떤 것을 원한대. 그럼 이 투부 동사는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인 거야. 이해됐어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는 나의 아빠다.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가 형용사 구인 거야. 현재분사가 형용사구로 쓰인 거예요. 바이크인데 어떤 바이크? 나무 아래에 있는 바이크는 너의 것이다. 그럼 이 전명구는 형용사구로 쓰인 거야.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이게 형용사구의 역할이에요. 어렵지 않죠? 부속도 마찬가지. 똑같아, 똑같아.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거 우리 부사 역할할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얘도 누굴 꾸며주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아까 위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구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는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뭘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동사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 나밖에 없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 이상하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했다. 괜찮죠? 그래서 동사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투부정사하고 아까 위에 친구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너네 투부정사 배울 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투부정사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냥 겉핥기. 알겠죠? 걸은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를 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고요. 등이절은 뭐 등이접속사로 연결된 절이고요. 종속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속 접속사를 포함한 절을 종속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중요한 건뭐 명사절일 때도 있고 형용사절일 때도 있고 부사절일 때도 있어요. 명사절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속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접속사 대시예요. 대추어 동사가 나왔다. 명사절. 근데 대신 너무 많이 쓰여. 명사절로도 쓰이고, 형용사절도 이끌고, 부사절도 이끄는 이좀 바람둥이 같은 친구라서 얘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대추 많이 씁니다. 이 친구는요, 주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볼게. 나는 알고 있대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가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맞죠? 지금 이 대절이, 종속절이 무슨 자리에 나온 거야? 주절의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야. 명사절로 쓰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대절을 보셔야 돼요. 넷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if 외절은 무슨 뜻일까요? 명사절로 쓰였을 때 if 만약에 하지 마세요. 그거 부사절이야. 명사절로 쓰였을 땐 어떻게 해석될까?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 질문은, 의문은 그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그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쓰였죠? 지금 보어는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왓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를 이끈다고 하지 않았나? 왓은 특별합니다. 왓은 형용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헷갈리죠? 관계대명사 할때 자세하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아, 왓은 명사절로 쓰이는구나만 알아두세요. 왓은 명사절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의문사들이에요. 그리고 의문사들. 의문사는 너네 보통 의문문 만들 때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물음표가 와야 될것 같잖아. 아닙니다. 의문사 뒤에 어순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소이시라고 하면 뭐야? 그녀는 누구야? 라고 묻는 의문문이다. 근데 내가 이걸 순서를 바꿨어. 동사 주어가 아니라 소이시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면 의주동, 의주동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접 의문문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간접 의문문은 결국엔 뭘 말하는 거다? 아, 예, 명사절 말하는 거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절 말하는 거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사가 있던데요. 관계대명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알아두세요. 관계사절은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만 할수 있고요. 이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부속절도 마찬가지. 뭐 시간 조건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그냥 아 부속절로도 종속절이 쓰일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당연히 부속절은 문장 구성요소에 영향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겠죠? 안 미치겠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준수예요. 준수는요, 우리가 이름이 왜 준동사일까? 공사는 동사야. 근데 동사가 아니야. 이상하지? 공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터디라는 요거 안 써도 돼? 공사지 이거. 공부했잖아. 근데 뭐 나는 공부했다 이럴 때 이제 동사를 쓰는데, 공부한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한 것 이럴 때 나는 명사가 필요한 거야. 공부랑 공부하는 것은 다르잖아. 그치? 나의 취미는 공부한 것이다 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치? 공부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만들 순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얘 그냥 명사로 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니면 나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부하는 이라는 형사가 필요한데 공부하는 준혁이는 멋있다. 공부하는 준혁이는 뭐, 준혁이 맞지? 정혁이야? 미안해. 공부하는 정혁이는 멋있다 라고 하고 싶어. 나는 문장을 쓸 때. 그러면 나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이라는 형사가 필요한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아까처럼 앞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니 나는 뒤에 ing를 붙여서 준동사를 만들래. 이게 준동사야. 이해됐어? 그러면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동사에서 시작을 했지? 근데 실제로 동사로 쓰였나? 아니죠.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인 거. 그거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준동사의 종류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to를 붙이자라고 해서 만든 부정사가 있고요. 아니 나는 뒤에 ing나 pp를 쓸래 하는 분사가 있고요. 동명사도 뒤에 ing를 쓰게 되죠. ing 쓸래 하는 동명사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동사에서 나온 것이지만 문장에서 명사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걸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미상의주로 넘어갈게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준동사는요, 원 동사였지. 그래서 동사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처럼 뒤에 형식도 취할 수 있고요. 준동사는 동사처럼 부사형 수식도 갖고요. 준동사는 동사처럼 시제도 가질 수 있고, 능동수동도 가질 수 있고, 부호도 가질 수 있어, 이 친구는. 주어를 따로 가지지. 그 따로 가진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거칠기로 하고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요, 절과 절을 결합하는 친구를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당연히 절과 절의 결합이라는 건 접속사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접속사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관계가 접속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대명사는 뭐냐? 얘 안에 대명사의 뜻도 있어, 얘들아라는 거야. 대명사의 뜻도 내가 포함하고 있단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작년에 결혼했다. 나는요, 만났어요, 내 친구를. 그리고 그녀는요,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나의 오래된 친구와 그녀는 어떤 동일인물인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두 문장으로 쓸 필요가 있니? 없죠. 이걸 한 문장으로 합친 거야. 나는 작년에 결혼한 내옛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만났어, 내 오래된 친구를. 근데 어떤 친구? 작년에 결혼한 내 오래된 친구.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접속사의 의미가 포함이 될 거고요. 맞죠? 두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가 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 대명사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얘가 지금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얘 안에 주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뒷문장은 당연히 어떨까? 주어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거야, 그때. 이해됐어요? 지민이 혹시 이해되니? 약간 빠르지? 빠르지? 나 이거 영상 찍어서 올려놓을 거거든? 지금 못온 친구 있어서 보강을 들어야 돼서. 그래서 집에서도 복습하다가 모르시면, 우리 유튜브 알아? 몰라? 렉스캉 유튜브 있거든?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 재생 내가 그냥 보내줄게. 내가 카톡방에 올릴게. 알겠죠? 그거 들으시면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다시 강의 보세요. 오늘 좀 빨라. 알겠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대명사는 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요게 관계대명사고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아까 했던 것처럼 주어 자리에 나온 대명사를 얘가 먹어버린 거야. 주어 자리에 나온 대명사를 얘가 먹어버려서 뒷문장에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목 관계대명사는 어디에 있는 친구를 먹었냐면 목 자리에 원래 있던 대명사를 얘가 먹어버린 거야. 목적어 자리에 나온 대명사를 얘가 먹어버린 거야. 그럼 뒤에 당연히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아까 우리 소유격 대명사 기억나시나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나온 걸 먹었고, 목적은 목적에 나온 걸 먹었잖아. 대명사는 뭐였어? 품사가. 형용사였죠. 소유격 대명사는 품사가 형용사였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럼 그 친구 문장에서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나의 펜, 마이 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그냥 펜이라고 해도 되잖아.
말이 굳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요, 얘는요, 먹었어. 누굴 먹었냐면, 대명사를 먹었어. 뒷문장이 어떨까? 뒷문장이 어떨까?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잡아먹힌 소유격 대명사는 그럼 누구일까? 히스가 되겠죠? 그의 아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히스가 이 자리에 숨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건 구성 요소가 하나 빠진 거야. 여기처럼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거든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만 빠진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 뒤에 하나씩 적을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목적격은 목적어. 이 친구는요, 근데 목적어 없을 때도 쓰이지만 얘는요, 보어도 먹어치우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도 먹어치워요. 전치사는 남겨, 근데 얘만 먹어치워. 명사만.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소유격은 어떻다고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선행사는 아까 얘기했던 수식 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사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인 거지 바로 앞에 나온 명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해석을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할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일까? 할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일일까? 물론 테이블일 수도 있지만 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 테이블 위에 있는 파일을 먹어봐 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만들어준 테이블이야? 말이 안 되잖아. 할머니가 만들어준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행사는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스위치에서 엄청 중요한 문제야. 알겠죠? 그 다음, 관계사 앞에 콤마는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 문법 얘기를 하는 건데, 얘 넘어갑니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야.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문장 구성 요소가 될 없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 부사가 아무리 부사를 먹어치웠어도 뒷문장은 어때야 되는 거야? 완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빠진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뒷문장 완전. 이렇게 그냥 써놓자. 완전한 문장. 됐어? 준영이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어순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처럼 주어동사, 주어동사 건데, 그 어순대로 안 가는 걸 도치라고 해요. 나중에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후다닥 해서 이제 앞에 기본을 끝냈어요.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나도 원래 이렇게 막 손만 하는 건안 좋아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오늘. 진짜 빨리 했어야 됐어. 그래서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이해가 안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약간 힘들이 지금 손이 졸리니? 소미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꼭 복습을 제대로 하시고요. 복습을 하실 동안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주말이다, 뭐 너무 새벽이다, 미안한데 내가 너네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거거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주말까지 일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네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더 큰일이야. 내가 주말에 그거 하나 답장하는 것보다 너네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더 큰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숙제도 하시면서도 질문 많이 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집 써지 마. 지금 끝났어. 아시겠죠? 저 지금 기본 문법을 끝났어요. 여기까지 제대로 복습해 오세요. 이거 안돼 있으면 뒤에 딱 이해 안 돼. 알겠죠? 딱딱 이해 안 돼.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것도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한데 여기 나온 걸로 보자. 여기에 있는 거요. 숙제가요. 뭐가 나갈 거냐면 딴지 나갈 거야. 내가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죠? 밑줄 친 부분들 이 부분들이요. 써오세요. 딴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명사 이렇게 너네는 1번 명사 이렇게 써놓고 아래 사람 또는 이름 그리고 주목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필기해준 것까지 같이 해서 써오시면 돼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를 쓸수 있고,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를 쓴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알아서 써오시면 돼요. 내가 그거 가지고 가뜩이나 안할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모르면 너네 어차피 뒤에서 쓰 이해 안 돼. 뒤에 가서 나는 이 수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해.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복습 파이크 제대로 하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다 지워버렸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써오시고요. 예문 절대 쓰지 마. 예문은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문은 쓰지 마세요. 전체 복습해 오시면 돼요. 네모 문법 조금만 진행할게요. 맛보기 수준, 맛보기 수준. 어떤 건지만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네모 문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네모 문법은요, 지금 우리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파트는 네모 문법이고, 두 번째 파트는 밑줄 문법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자 알겠지만 중학교 때도 이제 풀어봤고 고등학교 때도 풀어봤지만 시험 문제 보통 어법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밑줄 쫙쫙쫙 뭐몇 단어에 그어져 있고 여기서 틀린 어법을 고르시오 라든지 조금 어려운 학번은 밑줄 이렇게 문장 전체에 망쳐져 있고 틀린 어법 고르시오. 진짜 어려운 학교는 네 문만 딸랑 주고 여기서 틀린 어법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어법은 밑줄 문법이에요. 근데 얘가 난이도가 높은 친구야, 당연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의 반대보기를 생각해야 돼. 아, 이지인지 어린지 묻는 문제구나. 이거를 우리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높아서 뒤쪽에서 배울 거야. 우리는 지금 네모 문법부터 진행을 할 거야. 맞죠? 네모 문법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지인지 어린지 고르시오. 그럼 너네 이거 뭐볼 거야? 부어 찾아서 수치 맞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대신지 와신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얘네 관계동사 묻는 문제구나 하면서 뭔가를 볼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난이도가 좀 쉬운 문법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는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부어동사의 수치예요. 가장 기본 오브 기본. 신청이 나오는 친구. 너네 아까 우리 했지? 주어 복수가 나왔어. 동사는 누굴 써줘야 돼? 복수동사 써주지 않을까? 혹시 이 복수 명사랑 복수 동사가 뭔지 모르는 친구 있어요? 명사에 S 붙이면 뭐야? 명사에 S 붙이면 뭐야? 복수 명사죠? 예린아, 동사에 S 붙이면 뭐야?
복수야, 단수예요, 이 친구. 이거 헷갈려. 은근 헷갈려, 알겠지? 명사를 S 붙이면 복수고요. 동사는 S가 안 붙어야지 복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주는데, 이런 문제에 나올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본적 있긴 있나 볼까? 안 나오지 않아? 이거 나오면 진짜 땡큰 거야, 너네.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올까? 너무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멀어. 주어 동사가 바로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 너무 쉽잖아. 주어를 찾기가. 그럼 스위치 그냥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주어가 여기에 있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명사 중간에 개 많고 막 중간에 막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고 하는데 동사의 스위치를 맞추래. 어떻게 맞출 거야?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를 할 거란 거지.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앞에 이거 제대로 복습 안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못 푼다고 했어요. 알겠죠?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오세요. 깜지 나갑니다. 테스트 요거랑 똑같이 봅니다. 그냥 백지 테스트 볼 거야, 이번엔. 못 쓰면 어떻게 해, 남아야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